아, 그렇지요. 조석 67 조석 안 했네요. 339페이지 조석 6번부터 보겠습니다. 욕적 이사. 이사 장군 이광리가 이사 장군의 이광리가 격흉노 흉노를 공격할 때에 이릉청 자당 일대하여 이릉이 청했다. 스스로 한 부대를 담당할 것을 청하여 선우의 군대를 흩어서 분산시켜서 무령전향 이사성이라 영 하여금 무령 하여금 뭐하지 않게 하다 영 전향 오로지 향하지 않게 하다 무령 오로지 향하지 않게 하다 이사성으로 향하지 않게 했다 그 이광리가 있는 그쪽으로는 향하지 않게 그렇게 이릉 장군은 이광리 장군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7번 부형 경제기에 경제 본기에 사죄 욕부자를 허지라 한대 사죄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부하고자 하다 석을 붙자 그러니까 궁형 여기서 궁형이죠 궁형을 원하는 자를 허지 그래서 허락했다 사형 당할 자가 나는 안 죽고 궁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허락했다라 한데 여순의 주에 부는 궁형이니 부가 바로 궁형이니 장부 할세하여 장부가 세 권세세 고환이란 뜻도 있습니다. 고환세 고환을 제거하여 불부생자 다시 생자할 수 없다.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이어 뭐와 같다. 후목지 불가실과 같다. 후목이 썩은 나무가 불생실이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 과실을 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마천 전왈, 사마천 전에 말했다. 초천부담이, 처음, 천부담, 천의 아버지 담,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겠죠. 사마성이 사마니까.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위 태사공이 되었는데 졸하고 돌아가시고, 천위 태사령 10년에, 천이, 사마천이 위 되다, 태사령이 된지 10년 만에 조 이릉지사로, 이릉지화, 조 만났다. 이릉의 화를 만났다. 그러니까 태사령 변질한 지가 10년 만에 그런 화를 만났다. 내술, 도당 이래로, 마침내 기술했다. 도당 이래, 도당이면 요임금이 도당이죠. 요임금 이래로, 흘우인지하여, 이르다, 우인지에 이르다, 인지. 요 지자가 여기서는 잡을 지입니다. 잡을 지. 사슴을 잡는 데에 이르러. 이거 해가지고요. 1번 보겠습니다. 인지. 무제 횡린한데 무제가 기린을 잡았는데 천이위 사마천이 이위 여겼다. 술사지단. 이 일을 기술하는 단서라고 여겨서, 단서라고 여겨서, 상기 황제하고 하지 인지하니, 위로는 기록하다. 황제,
황제를 기록하고 아래로 이르다. 아래에는 이르다. 지가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항상 그렇죠. 그리고 자는 생략이 잘 되죠. 그래서 황제로부터입니다. 상기 자 황제. 자, 자. 위로는 황제로부터 기록하고 하지 아래로는 이르다. 인지까지 이르니. 인지. 사슴을 잡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유 뭐와 같다. 춘추지어 횡린. 춘추가 그치다. 횡린에서 그치다. 아, 횡린에서 공자가 춘추 역사책을 쓰다가 노나라에서 그때도 횡린 기린을 잡았지요. 그래 그까지 기린을 잡는 그때까지만 기록을 했는데 한무제도 역사책을 쓰는데 황제로부터 기린을 잡는데 그때까지 적었다. 뭐 하여튼 더 많이 적을 수는 없겠죠. 사마천이 이 한무제 때 사람인데 그때 뭐 그 자기 죽은 이의 일은 기록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무제 역사 중에서 인지까지를 기록했다. 원수 원년 동시월에 획 원수 원년 겨울 시월에 획 일각수를 잡았다. 일각수 뿔 하나 있는 짐승, 뿔 한 개 있는 짐승을 잡았다. 뿔 하나 있는 짐승 요즘 있지요. 코뿔소인데 중국에는 코뿔소가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상한 짐승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인지 사슴을 잡는 데 이르러서 변춘추 변연하여.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인금부터 무제가 사슴을 잡는데 그까지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춘추 변연, 변화하다. 춘추의 변연체, 춘추 공자가 쓴 춘추는 변연체죠. 춘연체를 변화하여 변화시켜 가지고 위 봉기를 만들고 위 표를 만들고 위 팔서 또 팔서를 만든다 해가지고 팔서 2번도 있습니다. 팔서. 팔서는 예악 율력 천궁 봉선 하거 평준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러니까 팔서 그 다음에 위 세가를 만들고 위 열전을 만들고 만들어서 자황제시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천사 후에 사마천이 죽은 이후에 기서시출 그 책이 그러니까 사마천사기에 그 책이 비로소 나와서 선제시에 기서가 수 선포은하니라. 선제 때에 그 책이 수선포, 마침내 선포되었다. 선제는, 우리 책에, 맨 뒤에 보면, 그, 임금 쭉 있죠. 보면은, 10대가 선제라고 되어 있죠. 10대가 선제. 선제는 누구, 몇 대입니까? 8이네요, 8. 8. 한무제는 지금 6번째죠. 6번째고, 7, 8. 그러니까 한무제 손자인 선제 때의 그 책이, 반포되었다. 6이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 반고찬왈 하겠습니다. 반고찬왈. 반고, 한서 쓴 반고지요. 반고가 말했다. 자고 서계지 자기 유사관하야. 자고 옛날부터 서계 해가지고 서계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글 해가 괄호 안에 문자 이렇게 되어 있죠. 서계가 글 혹은 문자 이런 뜻입니다.
매질을 겠자죠. 매질을 겠는데, 서계, 서계는 글 혹은 문자, 문자가, 서계가 작하고, 그러니까 글자가, 글자가, 나오고서 유사관, 사관이 있었어. 그래서 글자가 있고부터 사관이 그 기록을 다 했다. 사관이 있어서, 기 제적이 박이라. 그 제적, 문서 적자죠. 문서에 씻다. 문서에 기록하다. 문서에 기재된 것이 박, 넓다. 많다. 이 말이죠. 글자가 있고부터 계속 사관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사마천이, 예, 그 좌시 국어하고, 사마천이 그 근거하다. 좌시, 춘추 좌시전이요. 좌전과 국어, 국어커는 책에 근거하고. 그러니까 사마천이 자기가, 그냥 자기 멋대로 역사책을 쓰냐고 옛날 책을 좀 더 보고, 거의 편년체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기전체로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좌시와 국어커는 책에 근거하고, 체다. 세본 전국책에서 또 채집하고, 세본 크는 책은, 진시황 진나라 역사책입니다. 진나라 역사책인데, 요거는, 네, 황제부터 춘추까지, 진나라 때 나온 역사책인데, 황제부터 춘추 때까지, 이가 바로 세본 크는 책이랍니다. 세본. 그 다음에 전국책. 전국책은 유향이 쓴 게 전국책이죠. 전국시대 역사책, 유향. 그러니까 세본과 전국책에서 채집하고, 그 다음에 술, 예, 초한춘추에서, 기술에서, 초한춘추 그는 책은, 초한춘추는, 예, 진나라 말부터 한나라 초기까지, 그러니까 길이는 얼마 안 되죠. 진나라 말부터 한나라 초기까지 역사책이, 예, 초한춘추인데요. 한나라 육가라 그는 사람이 쓴 책이랍니다. 한나라 육가가 쓴 초한춘추. 초한춘추에서, 기술하고, 서술하고, 안기 후사하여, 안, 그 뒤의 일을, 예, 뒤의 일을, 이어서, 예, 신다 소략, 매우 많다. 소략한 것이 많다. 잠깐 뛰어갔지요. 하여, 흘우천안하니, 이르다. 천안까지 이르다. 천안. 그러니까 옛날 거는 좌시, 국어, 뭐 세본 전국책, 초한춘추 이런 것부터 이제 쭉 훑어보고, 이르다 어디까지, 천한까지 이르다 하는 거. 천한은 한무제 연호지요. 요 336페이지 바로 두 장 넘기면은 336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에 이모 2년 기원전 99 해가지고 천한 2년이라고 되어있죠. 한무제가 연호를 여러 번 바꿨다 했죠. 요 여덟 번째 연호랍니다. 천한 걷는 게 한무제. 한무제 여덟 번째 연호가 천한입니다. 그러니까 천한까지 이르니, 한무제 때까지, 예, 그 사마천 사기 책이, 예, 그까지를 기록했으니, 그 말하다. 진한이 상이라. 진나라 한나라를 말한 것이 상세하다. 그러면 당연하겠죠. 한나라 때 사람이니까, 얼마, 한, 뭐, 한 몇십 년, 몇백 년, 백 년 내외 이래 된 거는 다 들어서 다 내용을 아는 거죠. 진한이 자세하다. 지어, 어디에 이르다. 체경에 척전하여는, 이거는 체척 경전이죠. 체척. 모을 척자죠. 채집하여 모으다. 경전을 채집하여 모음에 이르러서는 분산 수가지사. 분산하다.
여러 가지 일, 제다백과 여러 가지 일을 분산하여 심다 소략하고 매우 많다. 소략한 것이 많다. 아, 그 경전에 채집한 거, 가에 대해 말한 거는 소략한 것이 많고, 혹유, 저오로 돼, 혹 있다, 저오가 있다, 저오. 부딪힐 저 거스를 오. 부딪혀 거스르다. 우리 책에는 모순된다고 되어 있죠, 모순. 예, 너무 소략한 거는 또 너무 소략하고, 뭐 이래가지고, 혹, 저오가, 저오가 있으되, 모순되는 것이 있으되, 역기, 예, 섭렵자 광박하여, 섭렵한 것이 광박, 더 넓다, 더 넓은 게 광박이죠. 섭렵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 책을 다 보고 섭렵한 것이 많다. 그래서, 예, 관천 경전하고, 관천, 꽤 뚫어, 뚫을 관, 뚫을 천, 뚫다, 경전을, 경전을 다 꿰뚫어보고, 이 말이죠. 경전을 꿰뚫고, 치빙 고금, 치빙, 달릴지 달릴빙이죠. 달리다. 고금을 달려서, 고금을 달린다거나, 고금을 다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고금을 달려서, 상하 수천재가 나니, 상하, 오르고 내리다. 수천재의 사이, 수천년의 사이를 오르고 내리니, 수천년, 그, 이제, 묘순부터, 했으면은 수천 년 동안 예, 그 사이를 오르고 내리니 예, 사이근이라 사일이 예, 이미 예, 이미 부지런하다 오또 기시비 파리어 성인하여 시비 예, 시비가 옳고 그런 것이 파류, 잘못 그릇되다, 잘못됐다, 성인, 성인에서, 잘못됐어, 성인에 대한 일. 이게 지금 반고를 쓴 사람은 유학자잖아요. 유학자 입장에서 보면 한, 사마천은 도가 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인에는 잘못 그릇된 것이 있다, 있어서, 논대도적, 대도를 논하면, 큰 도를 논하면, 선황제이 후육경하고, 대도를, 큰 도를 논하면은, 황제, 황노를, 황노는 노자 사상의 황노지요. 예, 황노, 황제, 노자. 황노를 먼저 하고, 후, 뒤로 한다. 육경은, 육의 경제는 육경은 뒤로 하고, 예, 서, 유역. 유엽을 서술한 것은 퇴처사이 진간홍. 유엽을 할 때는 처사는 또 뒤로 하고 물리치고 예, 진간홍, 간홍을 예, 또 나아가게 하고 술화식즉 화식, 화식은 이제 돈 버는 거 요즘 말하면 재벌이죠. 화식을 기술할 때는 예, 숭세리 수빈천하니 숭세리 세와 이익을 숭상하고 수 부끄러워한다 빈천을 부끄러워한다 유학자들은 빈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사마천은 지금 이렇게 하니 차기 소패라 이것이 예, 그 폐단인 바 그 폐단이다 이게 잘못됐다. 요즘 말하면, 요즘 입장에서 보면은 잘한 거지요. 잘한 건데, 이제 유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 잘못된 거다. 예, 연, 자, 유향, 양웅이, 예, 그러나, 유향, 양웅. 유향은 이제 사마천 뒤 사람이죠. 유향과 양웅. 양웅은 그, 저, 왕망 때 사람이니까. 예, 융, 그러나, 유향과 양홍으로부터 박극군서 박극 넓게 다하다 넓게 봤다 이 군서 여러 책들을 양홍과 이제 유향이 여러 책을 봤을 때 계층 모두 일컬었다
천유 양사지제라고 일컬었다. 천, 사마천이 유 있다. 양사의 재주가 있다. 훌륭한 사관의 재질이 있다고, 이제, 유향과 양웅,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복기선서사리아야. 생각할 복입니다. 생각하다. 생각하건대, 뭐, 이 정도로. 뭐,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생각한대. 선서사리. 사리를 잘 서술하고, 사리에 대해서 잘 서술했고, 사마천에 대한, 사마천 사리를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사리를 잘 서술하고, 변이불구하고, 분변하되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질이 불리하여, 질박 하나 속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마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 사마천 사기를. 그다음에 기문직하고 기사해가야. 그 글이 정직하고 기사해. 그 일이 핵, 진실할 핵이죠. 핵실할 핵, 진실할. 그 일이 아주 진실하여. 해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사핵. 핵은 여핵. 핵실할 핵. 핵실할 핵과 통하니 신뢰라. 핵이라 그런 것은 실. 진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은 글은 정직하고 일은 진실하여, 불허미하고, 허미하지 않고, 헛되이 찬미하지 않고, 헛되이 찬미하지 않고, 불은악고, 불은악. 악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악은 다 드러낸다, 누구든지. 불은악했기 때문에, 위지실록이라 하니, 그것을 일러 실지의 기록이다. 이 사실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오호라, 이 천지 박물 흠문으로도, 천이, 사마천이, 박물이 박학입니다. 박물, 박학. 박학하고 흠문, 넓을 흡자죠. 넓게 듣고, 박학하고 널리 들음으로써도, 불능, 뭐할수 없다. 이지자전, 불능, 이지, 지혜로서 불능자전, 스스로를 온전히 할수 없었어. 이거 사마천은 아주 박학다식하고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지혜로서 스스로를 불능전했지요. 온전히 할수 없었지요. 온전히 할수 없었고, 궁형을 받았다니까. 온전히 할수 없어서, 기함 극형, 이미 빠지다, 극형에 빠졌죠. 극형에 빠지고, 극히, 아니면 깊이 발분하니, 그래가지고 깊이 발분하니, 서역신, 글 또한 믿을 만하다. 즉, 자치적, 살펴볼 적, 살펴보다, 소, 자상도한 바, 스스로 상도, 슬퍼한 바, 스스로 상도한 바를, 슬퍼한 바를 살펴보면, 스스로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고 자기가 슬퍼한 그거를 보면은 말이죠. 소화 항백지율윤 인저. 소화 하면은 시경 대하소화할 때가 소화편의 항백의 무리인저, 무리인 것 같다. 해가지고 2번 보겠습니다. 항백지변. 항은 거리항이죠. 국내 도명, 공안의 길명이, 길 이름이, 예? 궁. 예. 공안 도로 이름이고, 백은 맞백자죠. 장년이, 우두머리이니. 그러니까 항백하면은 공안의 길을 담당하는 우두머리 이런 얘기겠죠. 주관내도 주관하다.
국내에도 공안의 길을 주관하는 관지장, 관리의 우두머리. 공안의 도를 주관하는 관리의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바로 항백이다 이 말이죠. 항백이니, 즉 시인, 곧 항백은 시인이다. 시인, 시인 상어 참하여, 시인이 상, 참, 참소를 당했다 말이죠. 참소, 참소에 상하여 작차시, 이 시를 지어서, 소하에 있는 이 시를 지어서 이보기심이 이어서 보호하다, 그 몸을 보호하겠다. 명은 위, 명을이, 이제 밝은 게 명이고, 철이라 그는 것은 위, 차르사, 이를 살핌을 말한다. 이를 살피는 게 차리고, 이지에 밝은 거는 명이다. 보신이라 그는 것은 보신, 게 순리 수신이요. 순리, 이지를 순위하여 수신하는 게 보신이고, 비, 뭐한 것은 아니다. 출이 피해하여 유이 전구지 위야는 아니다. 출이 이익을 쫓아 쫓고 피해 해로움을 피하여 비유하다. 전구 몸을 온전히 하는 것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소와 항백의 무리이다. 부 대하에 시경 대하에 차네아기 명차철하여 명 밝고 요 명철은 요 방금 있었죠. 명은 이제 밝은 거고 철은 일을 살피는 게 철이라 해야죠. 명차철하여 이보기신이라 하니 하여 그 몸을 보호한다라고 하니 난이제 어렵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이 이 법제에 의하여 다스릴 어쩌죠? 상이 법제로서 의하 아래 사람을 다스려서 호 좋아하다 존용 홍미를 존용 홍미를 좋아하다 존용 높이 등용하다 홍미를 혹독한 관리를 높이 등용하기를 좋아하다 아주 인정사정 없는 아주 혹독한 관리 그런 거를 그런 사람을 이 한무제가 좋아했다. 홍리하면 혹독하고 무자비한 관리 이런 뜻이죠. 홍리. 홍리를 높이고 서기를 좋아하여 군국 삼천석 위치자 군국 군과 국 삼천석이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대저 다 홍리라 혹 혹포리 다스리 삼천석 이상 다스린 자는 삼천석 하면 높은 계절이죠. 많다 되게 많다. 홍리가 혹독한 관리가 많다. 민익 경범법하고 백성은 더욱 경범법 가볍게 법을 범하고, 동방에, 도적 자기하여, 동방에는 도적이 자기, 불을 자, 더욱 자, 여기서는 더욱 자제, 더욱, 도적이 더욱 일어났다. 동방에는 도적이 많이 일어나서, 대구는 공성급하고, 큰 무리는 도적의 큰 무리는 공성읍, 성읍을 공격하고, 소군, 작은 무리는 약향리, 노략질을 하였다. 향리를,
향리를 노략질하였다. 상이, 그래서 상께서 내 이에 사범곤, 장덕 등으로 범곤과 장덕 등으로 하여금 의소이 수의를 수놓은 옷을 입히고 지 절호부하여 가지다. 절과 부절과 호부 해가지고 호부는 우리 책에 보면 병부라고 되어 있죠. 병부 병부를 부절과 병부를 가지고 발병이 격참하여 병사를 발하여 출동하여 하여 격참 치고 배계하였다. 아예금사가 있으니까 배계 그런 그런 도적의 무리들을 죽이게 하였다. 혹지 마녀급 혹지 이르다 마녀급 마녀 수급에 이르다. 그 도적들을 죽인 머리 수급이 한 만여 명이 됐는데 산망이 취당하여 무가내하라. 산망 흩어지고 도망한 사람들이 취당 당을 모아서 또 무리를 모아서 모아가지고 무하내 무내 가하 이래 하면 되겠죠. 무가내하 무내 어찌할 수 없다. 무내 무가내하 무가내하 하면 그냥 뭐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도망가 가지고 또 무리를 짓고 계속 이래 한다 이 말이죠. 의시에 작 친명법 친명법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친명법 침은 잠길침, 뭐 숨을 침. 침은 장립, 숨는 것이 침이고, 명은 망도, 망도가 도망이죠. 도망이다. 그러니까 숨고 도망가는 게 침명이다 이 말이죠. 명자가 도망간다는 것은 없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뭐 그래 해석한다는 얘기겠죠. 그래 복근왈 침닉 불발각지 법이라 침닉하여 발각하지 않다. 감추고 침닉하고 감추어 주고 발각하지 않는 않는 법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죠. 법이다. 위소왈 위소가 말이다. 침은 몰야라 몰 죽인다. 아니 감폐 폐익 도적자 감이 폐닉 폐하고 은폐하고 숨기다 도적을 은폐하고 숨기는 자는 몰기명 몰 죽인다. 목숨을 그 목숨을 몰한다 없앤다. 목숨을 없애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에 친명법을 만들고 무서운 법이죠. 친명법을 만들고 말했다. 군도기에 여러 도둑이 일어남에 불발각이거나 발각되지 않지만은 발각이 포불만품자는 발각하여 체포한 것이 불만품, 품에 이르지 않다. 일정한 품수에 이르지 않는 자는, 그래가지고 요것도 2번 보겠습니다. 품은 비율이니 사람의 숫자를 비율로 삼는 것이다 해놨죠. 그런 자는 2천석 이하로 지 소리히까지, 요 지가 있으면 부터 자가 또 생략되죠. 자 2천석, 2천석 이하로부터 소리에 이르기까지, 작은 관리에 이르기까지 주자 계사라. 주자 주관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 주관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 하니
기후, 그 후에 소리 외조, 소리들이, 작은 관리들이 두려워하다. 주벌을 두려워하여 수유도, 비록 도적이 있으나 불간발, 있지만은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낼 발이죠. 도적이 있어도, 드러내면은, 지도 다치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상하상리가요. 상하가 서로 숨겨서, 이 문사, 피법은 이르라. 이 문사로서, 글로서, 피법, 법을 피했다. 문사로서 법을 피했다. 문서로 가지고 법을 피했다. 문서로, 허위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법망을 피했다. 이런 얘기죠. 해가지고, 여기도 3번 있네요. 이 문사 피법은, 왕시왈, 사위허문, 거짓으로 허문을 만들어, 빈 문서를 만들어서, 운 말하다, 무도적, 도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다. 이것도 다음에 343페이지 하겠습니다. 시시에, 이때에, 포승지위, 직지리, 직지사자하여, 포승지라는 사람이, 이때에 포승지라는 사람이 위대다. 직지사자, 직지사자가 되어서 해가지고, 직지사자요. 1번 보겠습니다. 직지사자. 지사이 행하여, 무아사람. 지사 이를 가리켜 행하여 무 아사 편들 아자죠. 무 아사 사사로이 편듦이 없다. 이게 직지사자. 직지사자가 되어서 벼슬 이름이죠. 포승지가 직지사자가 되어서 주살한 바가 2000석 이하 우다. 2000석 이하는 더욱 많았다. 보성지가 높은 벼슬이 있으면서 주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위진 주군. 위엄이 떨쳤다. 주군에. 주와 군에 떨치니 지 발해에 이르러서 문 들었다. 군인, 군 사람. 군 사람. 군부리, 그러는데, 발해, 이 사람이 이제, 포승지가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 발해라 하는 데로 갔다는 얘기죠. 가니까, 가서 들었다, 뭐를. 군인 군부리가 현하다. 발해 군에 있는 군부리라는 사람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청여상견, 청했다. 더불어 상견할 것을, 서로 만나볼 것을 청했는데, 준부리가 아주 훌륭하다 하니까, 만나자 하니까, 부리가 말했다. 준부리가 말했다. 절복해빈하여 가만히 엎드리다. 해빈, 바닷가에 가만히 엎드려서 문에 들었다. 포공자구. 포공자를 들은 것이 오래되었다. 포공자. 포승지가 이름이 포승지죠. 근데 포승지니까 포공자라고 얘기하죠. 포공자가 어떤 사람이라 건서 들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금내 승안접사로다. 지금, 오래전에 어떻다고 다 듣고 있었는데, 지금 마침내 처음 만나보는 게 승안이죠. 승안하여 접사, 말을 접하다. 즉, 얼굴을 뵙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나눈다. 이런 말이죠. 얼굴을 뵙고. 올해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처음 얼굴을 뵙고 말씀을 나눕니다. 범위리에 물어 위리 관리가 되매 태강즉절하고 태강, 너무 강하면 꺾어지고, 너무 강하면
꺾어지고, 태유즉폐 하나니. 너무 부드러우면 그것도 또안 되죠. 너무 부드러우면, 그것도 폐하나니. 위행이어든 시지위엄이니. 위엄이 행해지면 시지 베풀다. 은혜로서. 은혜를 베푸니. 위엄을 행하면은 은혜를 또 베풀어야 하니. 연후에, 그런 이후에 수공양명하여, 공을 세워, 그런 이후에 공을 세워 양명, 이름을 더 날려서 영종철록, 길이 길게 마친다, 철록을 마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지는 포성지죠. 포성지가 심납 기계, 깊이 받아들였다. 그 경계, 준보리가 얘기한 이 경계를 깊이 받아들여니, 그래서 급환, 돌아옴에 미쳐, 이제 돌아와서, 대궐에, 서울에 돌아와서, 표천부리, 표를 올려 청거하였다. 부리를, 준부리죠. 준부리를 추천하니까 상이 소배부름, 상이 소배, 불러서 벼슬을 주었다. 부릉에게, 부리에게, 준부리에게 벼슬을 주어서 위청주자사, 청주자사가 되었다. 그다음에 왕가가 역위 수의어사하여, 왕가라는 사람이 위 또한 되다. 수의어사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수의어사, 수의. 의이수의, 입다, 의수의. 수놓은 옷으로서 의 입다. 맨 처음에 있는 게 입다 동사고요. 수놓은 옷을 입는 것은 존총지, 높이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이 수입니다. 수의어사가 되어서 수포 위군 군도할세, 마침내 포 잡았다. 위군의 군도 도둑무리를, 도둑대를 마침내 따라서 추격하고 체포했다. 위군의 도적대를 추격하여 체포하였는데, 할 때에 다소종사라, 다 많다. 소종사, 풀어놓을 중이죠. 요도 사자도 풀어놓다는 뜻이죠. 풀어놓아주는 바가 많았다.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을 많이 풀어줬다, 이런 얘기죠. 이 봉사 불칭이라 하여, 봉사 사명을 받음이 불칭, 걸맞지 않다고 하여, 그래가지고 면직 당했다. 왕가라는, 다시 말하면 왕가가 도둑을 잡으라 했는데 많이 풀어줬지요. 풀어주니까 이거 명을 제대로 이행을 못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여 말했다. 오문, 나는 들었다. 활천인이면 자손이 유봉이라고 들었다. 활천인, 천 사람을 살려주면 자손이 유봉, 봉지가 있다. 벼슬이, 자손이 잘 된다는 얘기죠. 봉지가 있다고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오소활자는, 내가 소자 뭐한 것, 살려준 자, 내가 살려준 자가 만여인이다. 나는 만여인이나 다 살려줬다. 후세에 기흥호인저, 후세에 기호하면은 기호, 아마도 뭐일 것이다, 이 말이죠. 기호, 아마도
후세에는 아마도 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2번 보겠습니다. 후세 기흥. 왕관은 그의 예언대로 집안이 크게 번창하여 손녀가 원제의 후인 효원 황후가 되었으며 왕망이 황제의 지위를 찬탈하고 국호를 신이라 하였으나 결국 광무제에게 토벌당하여 멸망하였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